밥도 먹었겠다. 저는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성님. 아가 도떼가 들어가거라. 고맙댕이. 오늘 우리 도떼 오늘 도떼야. 많이 사줬어. 도떼가 제발 입 좀 닦으세요. 입 닦았는데 왜요? 죄송합니다. 예, 잠깐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배부르니까 자꾸 몸이 노곤노곤해지네요. 예, 미안합니다. 쌈배 한 대 갈기고 그 다음에 코트야, 오늘의 공포 게임 제목은 무엇인가요? 랄프가 찾아놨습니다. 아 이거 똥담배야. 내가 사긴 했지만 괜히 그냥 담배 이것저것 막 시향하는 것처럼 이거저거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 공항에서 파는 거 면세점에서 그거 샀다가 지금 그럼 이거 지금 해소하고 있어. 담배 불만 올리고 작었습니다. 아이고 도떼야 진짜 고맙대. 도떼 고맙다. 바로 게임 방송 할 거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좀 많이 무서운가 봐요 이 게임이. 예,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새벽 4시에 고칼로리 식단 플러스 흡연 처먹고 바로 컴퓨터 저승길 직행 가야겠지? 기왕이면 신칸센 열차로 가주세요. 예. 저승행 신칸센으로 가겠습니다. 아이 좋다. 잘 폈습니다. 예. 키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프 씨 디코 좀 들어와봐요. 아니 이빨 하나도 안 걸려. 켜져 있는 줄 알았어. 너무 늦었다. 미안 잠이 안 온다. 아 우리 맨조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연일 만개 행진이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이름이 뭐예요? 러브샘입니다. 러브샘. 확실히 재미있습니까? 스토리가 굉장하고 몰입력이 좋다고 자자합니다. 다른 게임은 없나요? 예. 에? 다른 게임을 찾으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엄선된 게임이 그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러브샘. 바로 구매할게요. 오케이. 다운로드 다 마쳤고요. 러브샘. 깔아볼게요. 450메가밖에 안 해? 금방 받아버리네. 좋아요. 바로 플레이. 러브 샘. 풀스크린. 짤막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해보고 별로면은 바꾸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러브샘입니다. 예, 게임이 원래 그 영어만 됐었는데 한국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한글화가 됐다고 하고 또 굉장히 또 평이 좋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죠. 러브샘. 세팅 다 마쳤고요. 시작해보시죠. Let's go. 하트. 2010년도네요. 휴지. 주인공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휴지가 여기 있죠? 바로 여기서 상체 딱 올린 다음에 팔 길게 뻗어가지고 중학교 때 체력장 하듯이 예. 네. 휴지 슥 가지고 이불 덮은 다음에 바로 행복한 시간을 갔습니다. 바로 그거죠. 네. 마우스가 너무 빠르다. 좋아요. 딱 좋습니다. 펜? 펜이네. 연필. 흑연 연필. 책상에 두고요. 잠겼네요. 두 번째 서랍은 네. 공포 게임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방에 휘자 먹고 쳐 남겨놨죠. 아 뒤에 아 끝에 부분 이 도우 부분 예 세 개나 남겨놨네요. 주인공 좀 개새끼일 확률이 좀 높네요. 예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만사 귀찮은 거예요. 랩으로라도 싸놓든가 해야 되는데 이 개새끼. 안기 버튼은 없습니다. 씻기도 아주 더럽네요. 주인공 아주 더러운 새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게임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예, 뭡니까 이게? 쓰레기통이죠. 키친타올은 여기 왜 있대요? 화장실, 장실. 제작사는 왜 면상을 안 해놨을까? 이게 하나의 복선이지 않을까요? 칫솔에 똥 낀 거 봐. 더러운 새끼. 에라이, 개새끼야. 치약도 없고. 휴지심 여기 두 개 있는 거 봐. 야라이 더러운 새끼. 에휴 더러운 새끼. 예. 이렇게 살지? 엄마 뭐야?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죠? 자동문이야 뭐야?
나의 비밀 일기. 그게 좀 음흉한 놈 같은데 주인공이? 마치 방이 꼭 그거 같아. 그 타인은 지옥이다에 나오는 자취방 같은 느낌이네. 나아가기 위한 필독서. 나의 비밀 일기.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난 원래 일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일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 결국 그 아이를 잊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 유일한 낙이었던 그 아이. 근데 나만큼 브라이언 콜머와 가까웠으면 다 이 정도 후유증은 남았을걸? 브라이언 콜머가 누구야? 이 일기장은 끝나버린 우리 관계 남은 찌꺼기 같은 거라고 해두자. 3년이나 지났는데 주변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뭐 나는 엄청 변했지. 뼈만 남았으니까. 브라이언이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 브라이언은 졸업하자마자 로즌피크 마을을 떠났어. 그리고 꿈꾸던 명문대에 들어가셨지.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네요. 여자 같은데? 그리고 비. 예. 브라이언을 사모하는 여성의 입장이네요. 나한테 남은 건 비와의 기억뿐이었어. 그걸로 매일매일을 견뎌야 했어. 브라이언도 나와 똑같았을지 궁금하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머리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변해도 난 알아볼 수 없을 거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걔도 날 그렇게 알아봐 줄까? 브라이언은 좋은 애지만 솔직히 이것저것 잘 기억하는 타입은 아니니까. 그리고 3년이나 지났잖아. 아닌가? 내가 브라이언을 너무 못 믿어주나?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 그 애가 나를 기억할까? 그 애가 나를 기억할까? 나한테 기억에 굉장히 선명한 그 브라이언. 하지만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니 혼자 망상하는 거야. 개미친년아. 내가 뭔 소리 하는 걸까? 기억하건 못하건 무슨 상관이야. 알바노? 브라이언이 좋은 얘긴 하지만 좋은 아이긴 해. 좋은 남자애야.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브라이언한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길 바랄 뿐이야. 어두웠던 시간까지 전부. 추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 아저씨네 식당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조 아저씨네 식당. 브라이언도 좋아했어. 로즌피크 같은 동네에 있기엔 굉장히 아까운 맛집이었지. 세계 최고의 팬케이크 맛집 브라이언 콜머. 그땐 모든 게 훨씬 단순했어. 브라이언이 나를 보고 하이 하면 나도 그냥 하이. 그 다음엔 그냥 같이 있다가 가끔 콜튼 언덕 같은 데 가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걔가 내 목소리를 기억할까? 날 보면 그때처럼 하이라고 해줄까? 혹시 우리 추억은 벌써 그냥 빛바래진 엄마. 숨소리가 들렸는데? 브라이언한테 전화 걸 때마다 말을 꺼내고 싶었어. 근데 하고 싶은 거 방금 브라이언의 입장이었구나. 미친년이네. 전화해가지고 별이 삼샵 해가지고 브라이언한테 전화질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졸라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브라이언은 자꾸 한밤중에 전화하는 게 누군지 알고 싶었을 거야. 사람들 마음.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어. 눈만 마주쳐도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맨날 브라이언 네 집 창문을 기웃거렸을 텐데.
아, 씨발. 밀실 공포증 올 것 같다. 창문을. 다시 앉았어. 어? 뭐야? 2006년 8월 21일. 학교 첫날에 그렇게 입고 왔다고? 진짜 자신감 대박이다, 쌤. 내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망했다. 전 학생이 등교 첫날부터 학교 여왕님증 돼 보이는 애한테 못난이로 찍혀버리다니. 밤새 자신감을 갖자 쌤, 자신감 하다가 왔는데 그럴 시간에 옷이나 잘 고를 걸 그랬나 보다. 애써서 어우러질 생각은 없는데 얘네들은 나를 꼭 모르는 아저씨가 준 사탕처럼 취급하네. 내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분명 뭔가 구린 점이 있을 거라는 눈초리인데 지들끼리 소근대는 걸 들어보니 웨이라이트에 전학생이란 게 온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던 것 같아. 로즌피크에 온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나는 기숙사에 혼자 앉아 있는 게 더 좋아. 나더러 도시애라고 부르는 여기 이 촌구석 새끼들, 내가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 차라리 혼자인 게 낫지. 나도 너네 별로야, 이 촌구석 새끼들아, 이 농촌놈들아. 어차피 옛날 친구들이 나한테 등 돌린 이후로는 나도 친구 만드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 최소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둬. 이런 난리통에는 일기라도 쓰면 분명 도움이 되겠지. 유치원 때 이후로 일기라는 걸 안 써봤는데 지금은 참 일기를 다시 쓰기 좋은 때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일기를 쓰라 그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전화한 걸 깜빡했네. 다시 보자. 나의 유일한 진짜 친구 일기잖아. 사랑하는 쌤이. 내 인생에 불쑥 들어와 버렸던 그날은 그 아이는 나를 기억할까? 나한테는 그 애가 떠나간 날만큼 생생한 기억인데 너무너무 생생해서 우리 사이가 결국 어떻게 망가졌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이거 뭘까? 피인데? 피를 뭐 엄지손가락을 땄나? 아니면은 먼지거리를 했길래 이렇게 위에서 피가 떨어졌지? 그래, 로즌피크에서 생활은 박하사탕 같아. 엄청 맛있진 않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좋아하게 됐어, 엄마.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야. 브라이언은 생각했어. 그리고 시를 한 편 써봤다. 그의 집 현관에 서 있다. 마음 가득한 바람을 움키고 계단 따라 그가 날인다. 붉게 빛난 심장을 숨기고 브라이언 어서 이 문을 열어줘. 그 틈으로 아린 내 심장 받아줘. 넉넉. 누구지? 이 시간에? 엄마. 들어가면 100% 다치겠지. 제작자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하지만 난 문을 반쯤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간다. 공포게임 전문가죠? 예. 아무도 없는데? 문이 밖에서 날, 아, 씨발, 쳐다보기 싫어. 안 열리네. 아, 뭐지? 어? 아, 여기 불이 꺼진 거구나. 이 자동 센서 아니야? 자동 센서네. 괜히 쫄았네. 2005년 8월 22일 스테이시라는 친구는 유치한 학교 드라마에서 방금 튀어나온 그런 애 같아.
내가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놀려대던 바로 그 싸가지 없는 스테이시. 왜 내 옷차림 가지고 놀리고 지랄일까? 하지만 걘 이뻐. 전형적인 금발에 말 많은 치어리더 스타일. 심지어 스테이시는 근육질 남자친구도 있어. 벌써 남을 까대기는 싫은데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이 개같은 년이 내 눈앞에 띌 때마다 일부러 티나게 내 뒷담 은근히 하는 거 보면 정말 싸대기 말이 없네. 남 얘기 못하면 뒤지는 병이라도 걸렸을까? 개같은 년. 슬프게도 스테이시의 이 엿같은 성격을 참아내는 것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어. 엎친 데 덮친 격 엄마가 또 전화를 나한테 거네. 엄마한테 난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했어. 웨이라이트 고등학교가 전학을 받아줬다고 말했을 때 엄마의 복잡했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고2 전학생을 받아줄 거라고는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했거든. 엄마는 내가 도시를 반드시 떠나야 되는 이유를 이해해줬지만 그래도 엄마만 혼자 두고 떠나온 게 너무 죄책감이 드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찢어진 건 내가 아니라 아빠 잘못인데. 마지막 도망 찬스는 이미 써버렸잖아. 이제 정신 차리고 여기서 적응하고 잘 살아가 보자.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하이 브라이언. 브라이언 말고 나머지 웨이라이트 고등학교 애들은 전부 속이 훤히 보였어. 손도 안 댔는데 자기 멋대로 열리는 문처럼. 그런데 브라이언의 문은 예쁘게 칠해졌지만 꼭꼭 잠겨 있었어. 모두 브라이언을 좋아했지. 나 역시도. 그 애를 열어젖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브라이언 그 화려한 거칠 뒤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어. 브라이언의 그 맑은 미소 뒤에 무언가 어두운 면이 있겠지. 난 그 점을 봤어. 난 브라이언이랑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난 행복했어. 그 행복감 때문에 브라이언의 곁을 절대 떠나기 싫어졌을 만큼. 절대로. 엄마! 하이. 아, 나 이런 게임 별로다. 엄마. 로즌피크로 온 첫 번째 주말. 이름부터 그렇지만 이 동네는 미스테리, 호러 장르 배경으로 아주 딱 알맞는 을씨년한 곳이었어. 로즌피크 겉엔 우거진 숲이 펼쳐져 있었지. 그리고 끝없는 산등성이. 내가 봤을 때 분명 시체 한둘쯤은 빠져있을 것 같은 그 을씨년한 호수까지. 호수에는 한번 가서 예쁜 사진 몇 장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당장 가보고 싶은 곳은 모두 계획표에만 적어둘 거야. 계획표에는 숙제가 먼저 잔뜩 적혀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마치면 한번 가봐야지. 왜 웨이라이트 학생들이 수업만 끝나면 학교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갈까? 난 이제 알 것 같아. 선생님들이 주는 압박에 숨이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주중에도 스테이시 같은 예쁜 애들은 남자친구 차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위대한 대중교통의 힘으로 동네에서 그나마 번화한 곳으로 떠나지. 그렇게 학교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면 너무 조용해지기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샌디에이고에 있었던 시절보다는 덜 외롭다.
내가 알던 모든 사람이 나를 사탄의 자식처럼 대하며 외면하는 꼴은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난 샌디에고 개 씹진따 출신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 그 나쁜 기억들. 하지만 샌디에고에서 그 나쁜 기억보다 여기서 바쁘게 살아가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는 뭐 할까? 브라이언, 그는 항상 자기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어. 늘 한계로 내몰렸지만 그걸 이겨내는데 소질이 있었다 해야 되나? 브라이언이 학교 최고 쿼터백이면서 성적까지 좋았던 브라이언은 한마디로 엄친아였어. 시볼 새끼. 웨이라이트 사상 최고의 쿼터백. 땀에 젖어있는 그놈을 보면 정말 내 어딘가 근질거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 애를 뒤에서 붙잡고 백허그를 갈기고 싶었지. 심장이 쿵쾅거렸어. 온갖 감정과 생각이 머리로 뿜어져 들어왔어. 그래서 머리가 아프더라. 머리가 아픈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 아픈 게 멈추길 바랬어. 아니, 안 멈추길 바랬어. 그러다가 비가 나한테 하이 한마디만 해주면 아픈 게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 나한텐 최고의 두통약이었어. 안녕? 고통을 없애고 좋은 기분만 남겨줬어. 하이. 엄마. 아, 씨발. 뒤로 백무빙. 아, 씨발. 아, 화장실 불도 안 들어와, 이 씨발. 엄마! 아, 씨발! 여기밖에 안 붙어. 아, 여기다가 하이. 어, 이렇게. 아, 씨발. 이게 뭐라고. 기숙사에 딸린 명문고 학생치고 웨이라이트의 우등생들은 사실 우등해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레슬리 선생님 독후감 숙제를 하려고 학교 도서관을 가봤다가 두 가지 사실에 놀랐어. 도서관이 굉장히 큰데 사람은 없었어. 애들이 전혀 안 찾아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도서관이 너무 깨끗하더라고. 책도 사람의 손을 탄 흔적이 없었어. 스테이시는 독후감을 쓸 책을 고를 생각이라도 했을까? 온종일 지 남친 카일 문신을 감상하느라 그럴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걸레 같은 년. 설마 카일이 대신 해주길 바라는 걸까?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카일은 스테이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꾸하느라 바쁘거나 운동하는 자기 친구 이름이 이름이 브라이언이던가? 뭐 하느라 바쁘거나 둘 중 하나였어. 퍽이나. 말은 필요 없어. 두 눈을 열고 내 눈에서 흘러나오는 브라이언, 네 눈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예쁜 사랑 노래.
아씨. 그러니 뒤를 돌아 내게 노래해줘. 아 씨발! 오! 오호호! Behind you! Behind you! Behind you! 엄마! 엄마! 아! 아 씨발! 아, 아 머리 아파. 아, 어? 엄마, 집이 왜 이래? 나뭇가지. 이게 왜 있어? 그리워. 함께 있어도 너무 그리워. 브라이언, 네가 날 쳐다봐 주지 않을 때도 난 네가 항상 그리워. 도서관에 다시 갔다. 저번보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브라이언이 있다.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양아치의 남친의 절친, 스테이시의 남친, 그의 절친 브라이언. 도서관을 기웃거리는 건 누가 봐도 기묘한 일이었다. 아마 레슬리 선생님 숙제 때문에 책을 고르러 온 걸까? 뭘 고르는지 보려다가 하마터면 너무 가까이 붙을 뻔했다. 어머, 나는 평범한 찐따 정도로 살고 싶지 소름 돋는 찐따가 되고 싶진 않아. 브라이언, 네 눈에 거슬리지 않을래. 도서관에서 브라이언을 본 게 오늘 유일하게 일기에 적을 만한 사건이야. 오늘 중에서 오늘 있었던 최고 업적이지. 브라이언은 내 뒷담을 하지 않을 것만 같아.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이었어. 브라이언을 도서관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언젠간 그 애도 날 보기 시작하겠지? 네 시선이 내게 머물길. 그리고 깨닫는 거야, 내가 늘 곁에 있다는 걸. 어린애들 침대 밑에 있다는 괴물처럼 말이야. 아 진짜 씨발 짜친다. 야 이거 침대 밑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어? 안키 버튼도 없는데. 엄마. 야, 씨발 놈아! 엄마. 오늘은 케인 선생님의 심리학 수업이 있었다. 놀랍게도 9주 연속으로 수업 내용이 좆꿀이다. 이번에는 가면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위에 그림으로 자기 성격을 표현해보라고 하네. 이걸 심리학 수업이라고 가면을 나눠주네. 멍청한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가장 하기 싫은 게 있다면 바로 마음을 드러내는 건 일이야. 난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
아무튼 그 수업 시간 동안, 그 오글거리는 수업 시간 동안 30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최고로 안 튀는 성격 마스크를 만들어냈어. 이게 만약 내 자소서였으면 아마 나는 뭐 책임이 강한 준비된 인재 정도로 끝냈겠지. 근데 내가 지금 신경 쓰이는 건 그 멍청한 수업 내용이 아니라 애들끼리 마스크를 돌릴 때마다 브라이언이 뭐랄까 나한테 미소를 짓는 거야. 어쩌다가 우연히 쳐다본 거겠지만 그 모습이 수업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맴돌았어. 수업이 끝나가도 계속 맴돌던데 아무래도 내 멍청한 뇌가 수학시험 망친 핑계를 열심히 찾고 있었나? 브라이언, 제발 내 머릿속에서 나가줘. 엄마! 피가 없네? 뭔가 바뀌었어. 아, 붙여놓고. 브라이언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저 평범한 반에 있는 찐따? 아니면 날 뭘로 생각할까? 브라이언은 나를 아랑곳하지도 않았어. 사실 브라이언 눈에는 내가 눈에 띄지 않는 거지. 고등학교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다녀야 했어. 브라이언이 알았던 나는 그저 겹겹이 날조된 허상 그뿐이겠지. 그 가면들을 도저히 벗을 수가 없었어. 누구에게도 빈틈을 보일 수가 없었어. 만약 내 마음을 들켰다면 통째로 잡아먹혔을 테니 더 나쁘게는 브라이언이 나를 완전히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얘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에. 속에 뭘 담고 있길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아주 뭐 흑화된 새끼 같네. 과거가 어땠을지 존나 궁금하네. 얼굴이 족같았을라나? 그래서 아까 화장실에서 거울 봤을 때 얼굴이 안 떴을라나? 뭐지 대체 얘는? 심지어 얘가 여잔지 남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제. 누군가가 나를 알아버릴 것만 같아. 나의 비밀을. 방법은 하나야. 그 누구도 내 속마음을 알 수 없게, 볼 수 없게 모든 구멍을 뒤덮어버리는 것. 구멍을 덮어 내 얼굴을 못 보게 해. 엄마! 거짓말들을 찾아내. 거짓말들을 찾아내. 눈, 입, 이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엄마 왜 이래? 왜 이래? 엄마! 아!
왜 그래? 아, 거짓말을 빨리 찾아내야 된 거야? 쿨함. 야야야야야! 거짓말. 그만해 씨발년아! 시끄러워 개새끼야! 어? 그만해! 야 이 씨발! 다 찾았다 이 씨발 새끼야! 눈! 쿠람! 뭐 말해! 어? 다 했구나. 아, 거짓말 찾아내라고. 아니 뭐야? 뭔데 씨발? 아니 뭔데 씨발? 아 그만해!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있는데 걔가 또 갑자기 튀어나오네. 하이 브라이언은 아주 알파메일이야. 하이, 뭐 볼만한 책 없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째선지 심장이 먼저 뛰어대기 시작했다. 브라이언이 내 어깨를 두드리고 나서야 나는 브라이언한테 제대로 집중했다. 쌤 맞지? 너 도서관 자주 다니더라? 브라이언이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물어보네. 너 막 스토킹 한 건 아니고 나도 숙제 먼저 빨리 해치우고 경기 집중하려고 가끔... 아니구나, 브라이언이구나. 내가 널 막 스토킹한 건 아니고 나도 숙제 먼저 빨리 해치우고 경기를 집중하려고 여기 가끔 오거든. 그러더니 재밌는 책을 못 찾았다고 생각나는 게 만화책밖에 없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물어봤다. 아, 도서관에 자주 오긴 하는데 재밌는 책이 별로 없네. 만화책밖에 안 봐서 말이야. 혹시 도와줄 수 없니? 쌤? 나는 여전히 약간 놀란 상태였다. 지금 와서 생각나는 건 내가 미저리는 너도 어때? 스티븐 킹 소설이 입문용으로 좋아. 라고 말했다는 것뿐이다. 대체 왜일까? 남자애들은 원래 피 나오고 뼈 부러지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왜 미저리를 얘기했을까? 스티븐 킹의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또 이렇게 좀 그 지금 말 그대로 미저리, 예, 스토킹하는 그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다음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 걔가 어느 시점인가 다음에 봐 하고
그래 또 봐 라고 답한 것만 확실하다. 미저리 아주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쌤. 내가 이상한 애라는 걸 브라이언이 아직 몰랐다면 미저리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쌤이 병신 찐따 같은 년이란 걸 알았을 거야. 내가 한 일들? 그거 전부 다 브라이언을 위한 거였어. 전부 다 브라이언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걔는 대체 왜 그걸 이해 못했던 거지? 다른 인간들은 전부 걔한테 독약일 뿐이야. 걔를 정말로 아낀 건 나뿐이었다고! 그런데 브라이언은 내가 해준 일에 고마워하지도 않았어. 나는 심파 같은 인생 원한 적 없어. 내가 원한 건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이야. 그 애만을 위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시. 브라이언만 이해해주면 다른 사람은 전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브라이언이 우리 동네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혹시 잊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내가 지도를 그렸어. 지금이야말로 돌아올 때인 것 같아. 브라이언 내게 돌아와. 네가 좋아했던 장소들은 내 심장에도 영영 새겨졌어. 이게 브라이언이 다니던 그 동선 중에 자주 샘이 목격하던 곳들이었구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트 하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있었잖아. 마치 이거. 붙이는 게 아닌데. 다음 장 넘어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네. 지금까지 그 내용을 토대로 보면 되나? 도서관. 여기는 미용실 같은데? 빗이랑 화장실 같기도 하고. 경우에서 존나 찾아서 해야 되나? 아, 이거 헬스장이야? 도서관이 아니구나. 쪽지를 보라고? 도서관 다니는 운동부. 팬케이크 집.
이게 여기는 뭐 차고 같기도 하고 아니 그림의 힌트가 너무 부족한데? 여기 뭐 포켓몬스터 볼이 있고 음악을 듣고 있고 뭐야 이거 대체? 여긴 헬스장 맞나? 헬스장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 책이 도서관 맞지 그지? 아 맞네. 어 책이 도서관 그리고 팬케이크 집 맞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팬케이크가 무엇인지. 아 이게 팬케이크네. 그지? 이게 팬케이크네. 어 포크랑 나이프니까. 나머지 한 곳이 궁금한데. 이건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오는데? 마지막 쪽지 한번 읽어볼까? 자, 마지막 쪽지 9월 4일. 어? 이거 처음 보는 쪽지인데? 어, 가장 최근이네? 알고 보니까 여기 호수에서 진짜로 시체가 발견된 적 있다 그러네.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직접 봤거든. 어떻게 직접 갔냐면 브라이언이 데려갔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됐어. 운동장에서 책 읽고 있는데 브라이언이 또 나타나더라고. 그리고는 나더러 하이? 라고 하더니 미저리라는 책이 너무 재밌었고 자기는 같은 책 두 번 읽어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지금 시내 나가는데 마을 구경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설마 브라이언이 개 사이코 새끼여가지고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 그게 흑막이었을라나? 10분 뒤에 조 아저씨네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어. 브라이언은 거기가 세계 최고의 팬케이크 맛집이라고 그러더라고. 식당 건너에는 오락실도 하나 있었어. 아 마지막 쪽지에 다 내용이 있네. 그지? 식당 건너에는 오락실도 하나 있었어. 거기는 10살짜리 꼬맹이들이 바로 바글거려서 싫다고 했어. 오락실 안 간 거야. 도넛 가게는 브라이언이 꼽은 필수 방문 코스야. 반대로 음반 가게는 별로인데 앨범이 진짜 너무너무 부족하다나.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어. 서점이 있었다니. 헬스장이랑 서점이 나란히 붙어있는 게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동네 구경이 끝날 때쯤엔 브라이언이 찬양하던 팬케이크도 먹으러 갔어. 창밖으로는 기숙사 창문에서 보이던 거대한 언덕이 있었어. 브라이언은 사실 거기에 자기 비밀 아지트 같은 것도 있다고 털어놨어.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하더군. 너가 좀 잘 나가게 되면 내가 데려가 줄게. 저녁을 먹고 나서 브라이언은 나를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준 다음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 나는 지쳤지만 너무 들떠 있었어. 온종일 꿈을 꿔놓은 것만 같았어. 자, 이렇게 보면 팬케이크, 그지? 그 도넛, 그리고 언덕?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가보자. 팬케이크, 도넛, 언덕, 엄마. 모닝듀 도넛 가게도 그리워. 브라이언 매일 거기 도넛 얘기를 했는데
그 집 도넛은 진짜 달달하니 맛있긴 했었어. 마치 브라이언의 마음처럼 말이야. 한입 한입 전부 추억으로 남을 정도였기 때문에. 도넛이랑 똑같이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어. 하지만 결국 차갑고 쓰게 변해버렸지. 온기가 그리워, 달콤함이 그리워. 당장 필요해. 당장 먹어 치워야만 해. 도넛을 먹어라. Behind you. 그 온기가 그리워. 먹어 치워야 되는데. 아, 그 뒤돌아보기 참 X같은 게임이네, 씨발. 어, 하지마! 하지마! 2006년 9월 25일 오늘 미식축구 골렘팀이 해머헤드팀을 박살내버렸어. 왜 사람들은 브라이언과 카일은 친구 이상으로 하는지 알 것 같아. 친구 이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카일은 왕재수, 걔 반만만 아니었어도 둘을 멋진 듀오라고 불렀을 텐데. 브라이언에 비해서 카일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쨌건 자기 이름을 팔에 문신으로 새기고 다니는 병신 새끼. 내가 보수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카일 걔는 진짜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야 돼.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야 될까? 카일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소름 끼치게 나를 노려보는 것 말고는 나를 가만히 두는 편이야. 그 밥맛에 여자친구, 스테이지 그 개같은 년이랑 둘이서 어울려 지내는 이유도 알 것 같아. 근데 브라이언은 왜? 하긴 정반대인 사람들끼리 친하게 된다고들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이 개 쌍 년놈 새끼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오늘 내 개인적인 성과는 브라이언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청소년 스토커 샘 홀트를 주의하세요. 어, 이 새끼 완전 밥맛이네. 글 쓰는 거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네, 개병신년. 청소년 스토커께 샘 홀트를 주의하세요. 비영신같은 년. 몇 년 전 카메라 덕질할 땐 샀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간 게 지금 생각해보니 잘한 일 같아. 사람을 멀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했지만 브라이언만 보면 정말 미쳐버리겠어. 내가 걔가 나한테 말을 걸면 상상하게 돼. 어쩌면 나도 조금은 드라마틱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 붙일 준비는 안 돼 있지만 당장은 기대어 울 사람을 찾는 마음이라고 적은 다음 침대 밑에 처박아둘 생각이야. 오늘 찍었던 사진들과 같이 또 침대 밑을. 비와 함께 하지 못하는 1분 1초가 싫어. 혼자일 때 나는 너무나도 무력해.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서 브라이언과 수다 떨고 싶어. 하지만 브라이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두렵다. 그리고 나 때문에 브라이언이 트집 잡힐까봐 두려워. 나 같은 찐따 같은 년이 브라이언 옆에서 머뭇거리면 브라이언이 뭐가 되겠어. 어떻게든 용기를 짜내서 전화를 걸어도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한밤의 수다는 고작 거기까지였지. 내가 누군지 알아챈 건 아닌지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어. 브라이언한테 전화를 걸을 때마다 진짜로 말을 꺼내보고 싶었어. 가슴이 불타듯 하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빨갛게 불타던 그 느낌.
빨갛게. 미친 듯 빨갛게. 사방이 온통 빨갛게! 엄마, 하지 마. 시작한 건 마무리 지어야지. 뭔데, 씨발! 뭔데 그래요? 아니야, 열리는 방식이 아니야. 저기다 둬야만 해. 아, 왜 그래요? 뭘 뜻하는 거야? 에스는 훈인이고 비는 브라이언 아니야? 하트를 그리라고? 그릴 수 있는 게 있나? 없어. 나 다시 앉아볼까? 샘 브라이언. 이거는 빨간 펜이 아니야. 집어지지도 않아. 열쇠로 서랍을... 아, 그러네. 아까 안 열리던 서랍이 이거 여기였구나. 어? 에이, 씨발. 아니, 사이콘가 이거? 하지마 코트야. 엄마! 아, 창문 옆에도 있구나. 이 씨발! 밖에 누구야? 브라이언이니? 브라이언이니? 브라이언이야? 브라이언이야? 브라이언이니? 오지마. 오지 마라. 엄마. 코트야, 난 행복해 연진아. 뭐야, 갑자기 산 속으로 가버리네. 어, 브라이언이 내가 잘 나가게 되면은 데리고 가준다고 했던 그 산 같은데. 후라시도 없고. 콜튼 언덕에서 만나.
정확한 장소는 알지? 어, 깜짝이야. 자다 일어났구나. 2006년 9월 28일 며칠 되면 레슬리 선생님 독학 숙제를 내야 된다. 아직도 못 끝냈는데. 하, 브라이언만 아니었어도. 나는 원래 하이틴 로맨스는 안 읽지만 이번에는 어째선지 읽어보지 뭐 하는 생각이 들더라. 꼬여버린 우리 사이의 설정 자체는 꽤 평범했지만 제니는 소꿉 친구 마이클을 엄청 좋아하지만 마이클을 자기 친구 이상으로 보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아, 마치 우리의 사이를 비유하듯 샘과 브라이언의 사이를 이렇게 좀 은유하는 그런 이야기고. 브라이언은 숙제를 하고 있을까? 요즘 숙제를 가끔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꺼이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 브라이언이 경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의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줄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나는 찐따 꼬봉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거야. 응?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학교를 위해서. 아, 브라이언이 개새끼네. 숙제를 시키다니. 브라이언과 나는 너무나도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 그 예쁜 머리통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 애한테 기대어서 내 가장 깊숙한 욕망까지 다 털어놓을 만큼 가까이. 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브라이언, 날 떠나지 마. 멀리 가지 마. 다른 사람한테 웃어주지 마. 제발 눈길 돌리지 마. 제발 눈길 돌리지 마. 눈길 돌리지 마. 눈길 돌리지 마. 눈길 돌리지 마. 엄마! 엄마! 씨발! 개새끼야! 아, 놀래라, 씨발. 엄마 왜 그래? 뭐가 생겼는데? 갑자기 그림이. 씨발려나! 이 씨발 새끼야! 왜? 뭔데? 아, 이렇게. 아, 씨발! 아, 이거. 아, 이거. 마우스가. 이게 움직이질 않네. 에? 어. 오케이. 덤벼. 덤벼. 아, 왜 그래? 아, 이거 되게 빡세네. 오케이. 반복된 공포는 나를 성장시키는 법. 절대 돌아보지 않겠어. 아니, 마우스 패드가 너무 좁아. 그만해, 씨발려나. 그만해라. 아, 개새끼. 와, 이거 마우스를. 아, 안 되겠다. 올려야겠다. 이거 마우스 센스티브를 좀 올릴게요. 아, 연병을 하네 아주 그냥. 어, 이 정도는 돌아가야지. 좋았어. 마우스를 자꾸 잡아다 끈다 이 새끼가.
까드득 빠드득 빠드득 까드득 까드득 빠드득 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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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드득 까드득 빠드득 까드득 까드득 그만해 씨발 그만해. 엄마 왜 그래? 뭔데? 아 빡세다. 놀라야 될 부분에서 안 놀래네. 반복된 공포는 확실히 나를 성장시키는 법이야. 드디어 10월이 됐네. 2006년 10월 6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테이시 개같은 년 자기네 집에서 뒤늦은 우승 축하 파티를 연다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했어. 걔가 직접 나한테도 얘기를 해줬다는 게 희한하네. 왜 이렇게 나한테 매너 있게 굴지? 생각해보니까 스테이시처럼 자의식 쩌는 여왕님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도 뽐내고 싶겠지. 그래서 나 같은 눈에 안 띄는 그런 찐따 같은 년한테도 관대하다, 편견이 없다 라는 식으로 나를 초대한 거야. 이게 아주 주인공이 개 찐따 새끼네. 어? 피해의식에 아주 찌들어 있네. 아니 축하 파티 열었으면은 그거 초대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어울릴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 찐따들은 안 돼. 찐따들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왕따를 굳이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성격적으로 이상한 그 뒤틀린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아니 맞잖아. 피해자를 나무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왕따는. 근데 이유가 있기도 해. 성격이 워낙 답답하고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잖아. 이 자기 일기장에다가 뒷담이나 까고 싸가지 없는 년. 주인공 개새끼야 내가 봤을 때. 가만 있어봐. 나 오줌 좀 갈기고 올게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줘. 아 오줌 마려. 아 오줌이 너무 마려. 안 되겠어. 빠드득 까드득 까드득 빠드득 까드득 빠드득 까드득 빠드득. 코트야. 화장실에 하트 반개 그려져 있음 개 재밌겠다.
코트야. 형 화장실에 하트 반개 마저 그리고 왔어? 아니 그런 거 없던데. 그딴 거 없던데. 스테이시가 자기네 집에서 뒤늦은 우승 축하 파티를 연다면서 날 초대하다니 참 개같은 년. 집에서 혼자서 축하한다는 쪽이 내 취향이지만 따지고 보면 브라이언을 위한 파티나 다름없으니까 뭐 스테이시가 불렀을 땐 안 가고 싶었지만 좀 예의가 없는 걸 것 같아. 브라이언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나한테 잘해줬는데 최소한 참석이라도 해줘야지. 게다가 진짜로 내가 나타나버렸을 때 스테이시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기도 하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브라이언하고 대화까지 성공해서 스테이시를 빡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열 최하위가 최상이랑 대화를 한다? 이거 귀한데. 내가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깨버리면 아마 카일이 고생을 좀 할 거다. 폭발하려는 스테이시를 말려야 될 테니까. 분위기 휩쓸리지 말자 쌤. 이상한 거 마시지 말고 브라이언이랑 잡담 좀 하다가 나올 거야. 별일 있겠어? 결국 이 우승 파티에 행차를 하시는구나. 개친다가. 눈 감은 사람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 내가 근처에 있다는 걸 브라이언은 알기나 할까? 알고는 있었지만 신경을 안 썼을지도 모르지. 내 눈을 마주 바라본 건 브라이언이 아니라 썩어가는 내 정신이었어. 난 그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어. 브라이언의 관심을 끄는 마지막 방법은 콜튼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왜? 악취가 진동하는데 눈 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악취?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파티에서 샘을 외면했다는 거잖아. 악취는 어디서 나는 거야? 이 새끼 진짜 뭐 약간 생선냄새 증후군 같은 거 앓고 있나? 몸에서 생선냄새 뿜어져 나오는 거 그 질병 있잖아. 브라이언의 관심을 끄는 마지막 방법은 콜튼 언덕. 브라이언이 피했다는 게 이게 브라이언이 냉소적이었어. 관심을 끄는 방법이 있고 끄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5% 생각을 한 거야. 브라이언의 관심을 땡겨와야지. 우승 축하 파티에서도 브라이언을 나를 마주보지 않네.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그 브라이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콜튼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내가 어쩌다 이 정도로 비루해진 걸까? 방해 없이 한 번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건 적어도 마음이 정리되고 평온해질 것 같았으니까. 좀 미친년이네 진짜. 보면 볼수록 주인공 개또라이 같은데. 브라이언은 매력이 넘쳤어. 모두가 브라이언의 모든 면을 좋아했지. 브라이언이 입만 열어도 사람들 입에 미소가 떠날 줄은 몰랐지. 난 그걸 보면 토가 쏠렸어. 지들이랑 브라이언이랑 무슨 대단한 사이라도 되는 줄 알던 그 미소들. 그랬으면서 정작 브라이언이 로즌피크를 떠났을 때 나처럼 가슴 아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브라이언은 너무나 동네를 뜨고 싶어 했고 그래서 스타 선수라는 것으로는 안심을 못했어. 그러니까 워낙 깡촌이고 주변에 산, 강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브라이언은 어쨌건 운동으로 이제 그 발판을 삼아서 뜨고 싶었던 거야. 시골 생활을 이제 접고 싶었고 주인공은 그에 반해 뭐 도시에서 개 왕따 당해갖고 그 아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온 거지. 거기서 이제 둘이 엇갈린 만남과 운명. 이것이 마치 운명의 장난이구만. 연병할 모범 학생이 되셔야만 했지. 완벽한 생활 기록부만큼 입시에 도움되는 게 어딨겠어. 내 인생을 그렇게 온통 뒤흔들어 놓고 혼자 떠나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래.
아, 씨발. 뭔데 이게? 뭔데 주사바늘이야? 아, 씨발 못 보겠네. 아, 이거부터 보자 그냥. 10월 7일 2006년. 와. 점점 비극을 치다다 그 비극으로 치닫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이 미치겠다. 완전 망했어. 온몸이 고통에 절규하고 있어. 술을 먹은 기억도 없는데 왜 브라이언이 너 괜찮아? 라고 문자를 보낸 걸까?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브라이언이 왜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지? 내가 혹시 뭘 한 거지? 브라이언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들뜨더니 귀여워졌다고 하더라고. 그대로 계속 뒀다가는 파티의 주인공이 될 판이어서 나를 얼른 기숙사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지? 브라이언한테 진지하게 어디 죽을 만한 장소 없냐고 물어봤어. 비밀 은신처에 데려갈 때가 됐네 라고 하더라. 모든 애들 앞에서 나의 다른 면모를 보여줬으니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면서. 진짜로 나를 콜튼 언덕에 있는 비밀 장소에 데려가 준다고? 내일이면 브라이언이랑 이른바 로즌 피크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에 간다니.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잠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네. 이건 숙취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파티에서 누군가가 술을 먹였나 보다. 그지? 엄마 왜 이래? 이것도 읽어보자. 숨진 채 발견된 17종 여고생.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로즌피크 경찰은 콜튼 언덕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홀트 양의 사인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다. 뭐야, 샘은 죽은 거야? 실종 신고 6일째인 지난 11월 15일 콜튼 언덕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로즌피크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홀트 양 사망 추정일 전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현장이 훼손되면서 사인 규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까 한마디로 이거는 저 브라이언이 죽여버린 거네. 브라이언이 아니 근데 자기 앞날을 바꾸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그런 앤데 왜 샘을 왜 죽였을까? 웨이라이트 아카데미 교직원 및 재학생 진술을 통해 최근 수개월간 홀트 양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홀트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홀트 양을 지도하던 교사 A씨는 홀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홀트 양은 평소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을 했다. 실종 직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부검 결과에 따르면 샘 양은 추락 직후 생존한 상태였으나 경추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끝에 끝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샘 양의 어머니는 웨이라이트 아카데미 학생관리 책임 소홀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브라이언일 수도 있겠다. 그지? 브라이언이 샘에 관한 그런 그... 아, 씨발.
씨발 정말. 아이고 씨발 정말 누구야? 나올 테면 나와봐. 나올 테면 나와봐. 새끼야. 어? 뭐야? 샘? 샘? 어디 갔노? 여기서 뛰어내렸구나. 아, 씨발. 아. 10월 8일. 오 마이 갓. 오,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 브라이언이 진짜로 날 콜튼 언덕에 데려가다니. 브라이언이 말한 비밀을 유진차는 전망이 좋아서 금빛으로 물드는 마을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 이곳의 최대 장점은 눈에 잘 안 띄고 위험하다는 사실이야. 부주의하거나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왔다가 바로 아래로 구르기라도 한다면 며칠이 지나도 발견도 안 되겠네. 하긴 오늘 나도 술 취해 있었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긴 했다. 거기 앉았었던 건 한 시간도 안 됐지만 난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어.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난 로즌피크가 이렇게 이쁜 줄 몰랐다고 해서 했어. 브라이언은 글쎄 그다지. 이런 싱거운 반응이었는데 이렇게나 멋진 풍경에도 자주 오다 보면 질릴 수도 있겠지. 오늘 후회되는 건 콜튼 일의 진면목을 카메라에 제대로 담아오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사진 찍는 취미를 그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도 가까이서 찍은 브라이언 사진은 전혀 나쁘지 않았어. 언덕에서 내려왔을 때 내 인생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느꼈어. 브라이언이랑 또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일찍 잠이 들 수 있겠지? 도와줘 일기장아. 사랑하는 쌤이. 브라이언이 찾아낸 콜튼 일에 버려진 등산 코스야.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브라이언이 오던 곳이야. 장소는 허름했지만 보이는 풍경은 진짜 아름다웠어. 이게 뭘까? 콜튼 언덕이 우리 둘의 특별한 장소이길 바랬어. 이제 내게 콜튼 언덕은 피 묻은 기억으로 점철된 거대한 돌무더기일 뿐이야. 대체 왜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부숴놓았던 걸까? 나는 그냥 수많은 친구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거야. 그래, 아마도 그랬겠지. 더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 말했는데도 떠나간 건 그래서겠지. 로즌피크에는 그리고 나에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꼈겠지. 그 애한테 나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던 거야.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10월 10일 2006년 독후감수. 엄마 엄마 뭐야 씨발려나. 열어라 개새끼야. 열어 씨발새끼야. 열어 열어. 왜 지멋대로 사진 찍어 씨발. 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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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디?
안 보여. 독후감 숙제는 며칠 전에 끝났는데 꼬여버린 너와 나가 계속 생각나. 내 멍청한 내가 자꾸만 나랑 주인공 제니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책의 나머지 부분을 요약하자면 제니는 질투에 가득 차서 마이크를 좋아하는 모든 애들에게 마구잡이로 회방을 놓는다.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좀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결국 제니가 다른 애들을 전부 제쳐버렸을 때 마이클은 제니가 했던 짓을 전부 알게 되고 마이클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로 제니를 떠난다. 결국 끝에 가서 둘이 잘 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귀여운 사이코 친구의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니야. 브라이언은 마이클이랑 비슷해. 인기 많고 근육 절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브라이언 주변에는 워낙 온갖 일이 많다. 그게 보니 브라이언의 속내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따분한 거 말고 다른 부분은 브라이언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은 자기 엄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줬어. 자기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이란 힘들었을 텐데 가끔 브라이언이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느라 나를 못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브라이언에게 나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 언제나 나는 네 편이라고. 브라이언이 짊어지고 있는 작년에 엄마가 이제 암으로 떠난 그것과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기 때문에 그 어떤 브라이언에 대해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브라이언이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한 공감을 하는 거죠. 사람 새끼긴 하네. 그래도 주인공이 아주 나쁜 새끼는 아니네. 그래, 아마 그랬겠지. 더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떠나간 건 그래서겠지. 자기가 로즌피크에는, 그리고 나에 대해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꼈겠지. 그 애한테 나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던 거야. 브라이언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결국 이뤄낸다. 기회가 생기자마자 로즌피크를 떠나버렸지. 반면 나는 낡은 기억의 구덩이 속에 갇혀 나만의 끊임없는 악몽에 잠긴 채 질식해갔어. 브라이언, 날 떠나지 마! 밤낮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나를 둘러싸 거짓을 말하는 속삭임, 뇌를 조각조각 먹어치우는 속삭임, 무슨 짓을 해도 속삭임. 안 돼, 또 들리기 시작했어. 나와 그 사람의 관계, 건강한 걸까? 설문으로 알아보기. 상대에게 준 만큼 나도 받아야만 한다. 아, 우리가 보상심리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아니요. 왜냐면은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예. 한번 배신을 받아보면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착은 더 강력한 형태의 사랑이다. 아니요. 집착은 강력한 형태의 사랑이 아니고 집착은 집착일 뿐이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남들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니죠. 브라이언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아니요, 아니요는 뭐야. 개사이코 같은 년. 당신은 이기적인 애새끼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문제는 다 당신이 초래했다. 다 내 탓이야. 아니야! 갈수록 심각해져. 이 씨발놈의 마을이 내 마음의 족 같은 틈을 만들었어. 그 틈새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2006년 10월 13일 레슬리 선생님이 어쩐 일로 쉬운 시 창작 숙제를 내줬어. ABCD 운율 구조만 맞추면 유명한 시를 패러디해도 괜찮다고. 내 상상력의 고삐를 풀어버렸어. 그렇게 탄생한 초안.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 네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미약. 홀리 쉣. 브라이언이 다시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먼저 물어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게 이번에 혼자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누가 보면 과민 반응이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혹시 브라이언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걸까? 세몰트가 쓸데없이 머리를 굴리고 입을 열면 꼭 이렇게 된다. 아,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더러운 게 없는데 개같은 년 글 젖같이 쓰네. 진짜 개사이코 같은 새끼. 존나 음흉하다 이 새끼. 추신, 일기장을 이제 가방에 넣어서 다녀야겠다. 우리 학교 기숙사 방문은 너무 아무렇게나 열려야 된다. 스테이시 다리만큼은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알지? 아이 씨발년, 스테이시 뒷땅 까는 것도 존나 역겹네 인연. 어떤 애가 공책만 가지고 방문을 여는 것도 봤다. 게다가 누가 내 일기를 훔쳐보는 것만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 느낌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너는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남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그 덕분에 내 기억은 어둠 곳곳에 흩어졌지. 이제 조각난 기억을 되찾을 때야. 어둠 속에서. A, B, C, D. 엄마! 행복을 주는 그대의 웃음. 아, 씨발, 뭐가 보여야지. 그것은? 엄마! 어, 씨발. 그것은 흡사 온화한. 엄마! 아, 씨발 새끼야! 빠져드는 그대의 시선. 태양에 뭐? 엄마 뭐였는데 뭔데? 드럼통? 태양의 광선. 자, 한번 보자. 태양의 광선. 그것은 흡사 온화한 행복을 주는 그대의 웃음. 빠져드는 그대의 시선. 이게 문맥상 맞지 않아? 아니네. 그림의 순서대로 같아. 글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 A, B, C, B네? 아니라
태양의 강산, 행복을 주는 그대의 웃음, 산 이렇게인가? 아니네. 시구절. 시처럼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를 짓는다면 행복을 주는 그대의 웃음, 그것은 흡사 온화한 빠져드는 그대의 시선, 태양의 광선. 아닌데. 아, 내가 이과라서. 행복, 시선, 그것은 흡사원한 태양강서. 맞다. 오케이 오케이. 10월 20일 브라이언 같은 모범 운동수가 운동선수가 툭하면 같이 학교제를 공리만 하는 카일 같은 애들이랑 친한 건 진짜 웃기는 일이야. 아무리 착한 애라도 스포츠스타가 되면 결국 카일 같은 애들은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거든. 딱히 도와주는 게 부담이 되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브라이언 성격을 진짜 잘 받으려고 브라이언은 성격을 진짜 잘 받아주곤 한다. 내가 듣기론 브라이언은 이 지역 미식축구 스타라서 대학 진학 걱정은 없다는데, 극성 맞은 경찰 아버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는 습관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브라이언이 해머헤드 팀과의 재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쉬운 숙제를 하나 도와줬다. 여기 선생님들은 시험 끝났다고 애들 놀게 놔두고 그런 거 없나 봐. 카일이랑 말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대화 같은 건 안 해봤지만 딱 봐도 어떤 애일지 뻔하지 뭐. 일단 스테이시 같은 년이랑 같이 놀아난다는 것만 봐도 말이지. 내가 지나갈 때마다 걔네들이 날 노려보는데 한 번 그러면 그날 온종일 진저리가 쳐진다. 거기에 스테이시까지 합세해서 브라이언이 나랑 얼마나 급이 다른지 떠들어대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카일이나 데리고 놀 것이지 왜 귀찮게 굴까? 네 남친 드라이브나 시켜달라고 하라고.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란 말이야. 브라이언한텐 제발 안 좋은 영향 좀 끼치지 말라고. 엄마 왜 이래? 어? 또 해 이걸? 없는데? 이제 끝난 듯? 이거 저기 아니야? 씨발 쌤? 개새끼?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는 거야? 뭐야? 뭔데? 아 씨발 새끼. 엄마 왜 이래? 그만 해라잉. 엄마 왜 이러냐고 씨발려나. 아 그만해.
그만해. 뭘 쳐? 뭘 쳐고 있어? 나 웃은 적 없는데 씨발라마. 어? 찢어버렸네? 하지마 씹새끼야. 엄마 여기 시작한다고? 도망가야 되나보다. 도망가보자. 어떻게 도망가라고 씨발. 아 씨발 오지마 개새끼야. 오지마. 어 소름돋아 씨발. 나 이거 밝기 좀 올려야겠다. 아, 존나 무섭네 이거. 감마 빡 올렸다. 못 열게 돼 있어 잠시만. 와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열렸다. 됐다, 화장실로 들어왔어. 어? 쫄지 마, 이건 브라이언을 위해서야. 조심해. 화장실로 브라이언을 미행했니? 남자 화장실을? 왜? 화장실에 가서 뭐 한 거야? 브라이언 사진 찍고 뭐 했어? 10월 23일 오늘 강당에서 그린하트 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있었어. 전학해온 첫날부터 사방에 온통 포스터가 붙어있던 바로 그 학교. 방과 후에 할 일도 없겠다. 거기 가서 내 소중한 시간들을 홍보물이나 읽으면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예전 도서관에서처럼 예상치 못하게 브라이언을 거기서 발견했어. 조기 입학 프로그램 부스에 서 있었어.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대신 방으로 도망쳐서 침대로 뛰어들었어. 난데없이 눈물이 나더라.
아마도 그 웃기는 하트 낙서들 때문이야. 그래, 또 그 하트를 봤다. 이제는 강당 벽에도 그려져 있었다. 처음 봤을 때는 누군진 몰라도 애인이랑 관계가 불안한가 보네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사실 나도 불안해할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깊은 마음 속에서는 나도 여기저기 그린 그런 하트를 그려대고 싶다는 걸 알아. 입시 설명회에 서 있는 브라이언의 모습을 보자 현실에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 1, 2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돼. 원래는 로즌피크에 계속 남아있을까 생각했지만 브라이언이 떠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브라이언도 없고 벽에 하트 그릴 일도 없을 거야. 세상에 머릿속에 폭풍우가 치는 그런 느낌이야. 그냥 좀 누워있어야겠다. 바라건대 다음 주쯤에 깼으면 좋겠네. 매일 눈을 뜨지만 잠에서는 깨질 않아. 그리고 반복되는 비오던 그날 밤, 생기 없는 나의 밤, 끝없는 악몽. 아무런 목적 없이 눈뜨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나. 이번에는 기다려볼 만한 가짜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아. 오래전 브라이언을 향한 내 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됐어. 나는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지만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똑같이 흘러갔어. 브라이언은 최고 알파메일이고 나는 그냥 개찐따년이었어. 로즌피크 같은 동네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은 그대로인 로즌피크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거든. 브라이언과 나 사이에 뭐라고 뭐라도 변화가 생기면 브라이언과 그 주변 모든 것까지 망쳐질 게 뻔해. 결국 세상은 뭐 하나 바뀌지 않았고 나 혼자 고문당할 뿐이었지. 어쩌면 졸업한 다음에 그때는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 씨발년 진짜 성격 병신이네. 초대한 건 어떻게 됐어? 오겠대? 무조건 와. 그런 찐따는 이런 파티 초대받으면 절대 못 놓지. 그럼 이제 지 소원대로 드라마 주인공 만들어줘야겠네. 다 스테이지 그년 때문이야.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그 순간부터 소소한 행복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 11월 2일 일기장의 절반은 스테이지가 못된 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썼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었어. 1교시가 끝나기도 전에 스테이지가 카이라고 미친듯이 말싸움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네 뒤치다거리지 지겨워 어쩌고 하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다짜고짜 다가와서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씨발! 샌디고로 다시 꺼지라고! 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지 남자친구랑 그냥 싸우면 될 것이지 이런 씨발년을 봤나.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걔는 교실을 박차고 나갔어. 설명을 바라며 카일 쪽을 쳐다봤는데 이미 걔도 사라진 뒤였지. 이 두 커플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나의 상황. 둘이 최근 사이가 안 좋아진 줄은 알고 있었는데 브라이언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하네. 최근에 나한테 말도 안 걸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냐고 나는 물어봤어. 갑자기 말을 끊더니 어제 또 전화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벙찐 얼굴로 쳐다보는 것 뿐이었다. 브라이언이 알았네. 저녁마다 자기한테 별이 삼샵으로 전화한다라는 것을. 왕따 안 당하고 싶어서 탈출한 곳이 거기서도 나는 왕따. 스테이시는 아씨발 사이코 같으냐. 아 그냥 꽐라내면 별짓 다 하려고 했는데 브라이언이 귀엽고 데려간 게 아직도 어이없네. 하긴 저런 애들이 보고 있으면 불쌍하긴 함.
근데 그때 보니까 일기에 지 아빠 얘기 뭔가 써놨던데 무슨 애정결핍 같은 거 존나 배포했을 듯. 그러면 애정결핍 있는 년이 마탱이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애들한테 한번 보여줘볼까? 헐 재밌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쌤의 트라우마네. 엄마!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이게 무슨 미친 What the fuck? 아침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11월 6일 이건 말이 안 된다. 사물함을 열었다. 갑자기 뭐가 엄청 쏟아지더군. 수십 장이 되는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전부 브라이언 사진. 그 위에는 뭔가 적혀 있었다. 전교생이 다 그 복도에 있었다. 모두 사진을 봤다가 나를 보더니 다시 사진을 봤다. 브라이언도 거기 있었다. 날 보는 얼굴에는 역겨워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브라이언은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따라가려고 했다.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닥에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다 파악했다는 것처럼 웅성거리는 게 들려왔다. 난 죽을 것만 같았다. 바닥에 쏟아진 것들을 쓸어담고 교실로 도망쳤다. 스테이지가 벌인 일이 틀림없다. 스테이지를 찾아봤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온종일 남의 시선을 피하느라 바빴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브라이언은 문자에 답장을 안 한다. 말을 할 사람이 없다. 내가 볼 때 샘은 비참하고 공허한 자기 인생을 채워넣으려고 브라이언을 이용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가만히 놔둘 리 있나? 지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주제 파악도 못하는 년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꿈만 꾸던 삶을 거르채? 스테이지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짓을 계속했다. 남의 비밀 파헤치는 거 말이야. 그 존만한 년 다이어리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지. 그 두 명이 콜튼 언덕에 갔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게 했어. 1학년 때부터 콜튼 언덕은 브라이언과 나만의 공간이었는데 그년이 거길 가버린 순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 어떻게 브라이언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걔가 얼마나 소름끼치는 년인지 브라이언한테 보여주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일기장에 쓰여있는 역겨운 내용들을 계속 읽어나가려 내려갔어. 동시에 나는 어떤 감정을 떠올렸어. 다이어리 아직도 못 찾음? 자기야, 이거 너무 진지하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못 찾았냐고. 내가 가끔 방에 들어오는 거 눈치챘나 봐. 일기장이 안 보여. 자기야, 얘네들 갈라놓는 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못하시겠다? 때려치시던가 그럼. 자기야 제발, 애초에 브라이언이 애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 너무 지쳤어. 상담사 선생님 오늘 나를 불렀다. 11월 7일 펀치 선생님은 소문이 진짜냐고 묻더라. 온통 학교에 그린 게 나였냐는 소문. 브라이언을 내가 스토킹했다는 소문. 이쯤 되면 학교 전체가 다 미친 것 같다. 연병할 하트가 S랑 B 모양으로 그려진 것도 몰랐는데 언제부터 B랑 S로 시작하는 이름이 샘하고 브라이언밖에 없을까? 심지어 이제는 더 미친 얘기가 나돌고 있었다. 아동 성추행범의 딸 샘 홀트 금기된 사랑을 갈구하다. 스테이지는 우리 아빠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지? 아, 걔는 씨발 왜 대체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조지지 못해서 지랄일까? 더는 목 태먹겠다. 브라이언이 내 해명을 들어주고 기다리는 것도, 이 돌아버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집에서 이렇게 멀리 도망쳐왔는데 이 모든 짓거리를 이렇게나 금방 다시 겪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브라이언, 제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
샘 일기장에 자기 아빠 얘기가 있었어. 걔가 이 동네에 찾아온 이유가 거기 있을 것 같다며. 그래서 뒤를 캐봤지.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홀트 검거, 키스 홀트, 샘의 아빠였지. 완벽한 결말을 찾아냈어. 이제 이야기의 남은 부분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였지. 샘 홀트가 한밤중에 브라이언 목소리를 들으려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대. 샘 아빠는 애초에 결혼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어린애만 그렇게 좋아한다며? 샘 엄마도 원래 그 변태 새끼의 피해자였던 거 아님? 지나 헨슨. 샘 홀트가 몰래 브라이언 사진을 찍어서 사물함에 보관한대. 샘인가? 걔 존나 용감하네. 전교생이 다 지네 아빠 얘기하는데 학교 나올 생각을 어떻게 하지? 대단하다. 샘 홀트가 브라이언이 자기 거라고 학교에 온통 낙서를 하고 다닌대. 샘 홀트 자살 어떻게 안 하냐? 우리 아빠가 중딩 찝쩍댔다고 뉴스 떴으면 난 벌써 혀 깨물고 뒤졌을 텐데. 사랑하는 아빠가 남긴 빈자리, 그 구멍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는 도시 출신 애정결핍녀. 그쯤 되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지. 누구라도 심지어 브라이언이라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었어. 스테이지는 내가 만든 소문을 뻗트렸고 그동안 나는 다른 준비를 해나갔지. 만만치 않았어. 브라이언이 화장실을 간 걸 찍으려다가 들킬 뻔한 적도 있었어. 그래도 계속했어. 내가 찍은 사진은 참아 못했던 나의 고백이었고 내가 그린 모든 하트는 브라이언을 위한 내 희생이었어. 샘에 관한 의심이 충분히 퍼졌을 때쯤 샘 사물함에 그때까지 찍은 사진을 모두 쑤셔넣었어. 대망의 폭로가 이루어지던 그 순간에 브라이언은 거기 있었던 건 사실 예상 못한 행운이었어. 드디어 끝이 났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일만 남아있어. 그랬는데 스테이지의 그 망상 가득한 머리가 펑 하고 터져버린 거야. 엄마! 숨어라 갑자기. 엄마! 다시. 어쩌면 평생 도망칠 수 있을지도, 어쩌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열어. 농담? 넌 죽을 거야. 헐, 농담이 써져 있다고. 농담? 농담. 나를 계속 이따위로 대해도 내가 끝까지 참아줄 줄 알았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내가 진짜 모를 줄 알았어? 나를 이용해서 샘이랑 브라이언 사이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샘하고 재미 좀 보시겠다. 그러시던가. 나도 브라이언한테 지금까지 네가 한 짓거리 다 알려주면서 꽤 재밌었으니까. 온 학교에 그 병신 같은 하트,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거 그 병신 같은 하트를 그리고 돌아다녔던 게 너라고 말해주니까 걔 표정이 어땠는지 너도 봤어야 하는데. 이제는 브라이언도 없겠다. 행복한 새 인생 즐기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 대학 포스터는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얹었던 거야? 거기 나온 여자애도 마음에 들던? 그래서 포스터까지 찢어갔어? 제발 상담이나 받아. 나한테 전화할 생각하지 말고. 스테이시. 그러니까 알죠? 이게 알겠죠? 스토리 너무 쉽지? 이거는 샘이랑 브라이언이 진짜로 사이가 좋았어. 왜냐면 이제 진짜 뭐 그런 데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얘가 스테이시의 남친이 샘을 좋아하는 바람에 스테이시를 개년 만들고 브라이언이 스테이시한테 아주 그 혐오감을 갖게끔 이렇게 이간질을 한 거지.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게이 새끼라고? 아, 리얼? 아니 근데 대학교 포스터에 있는 여자애를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냐라는 거 보니까 얘 성향이 말이 안 되잖아. 게이라는 거는 맞아? 제발 스테이시가 착각한 거야. 다 오해라고.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이었어. 그게 다야. 이러지 마 브라이언. 문자 답장 좀 해줘. 부탁이야. 스테이시가 그 얘기를 해버렸을 때 브라이언은 나한테 엄청 화가 났고 그날 이후로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내가 자기를 진짜 게이 맞네. 생각해보니까 코방 피곤할 텐데 출근 때마다 이렇게 방송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절대 이해 못하겠지. 똑같아. 매번 X같이 똑같아. 또 나만 혼자 남겨지고 고통받게 된 거야. 이번만큼은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했어. 샘. 나. 맞네. 여러분들 말이 맞는 거 게임 맞는 거 같아. 와 씨발 상상도 못했다. 주사도 있네. 주사 그거 약물 하나? 일기를 왜 처음부터 잠깐 보래? 뭘까? 뭐 잡히는 물건 자체가 아예 없는데? 엄마!
도망쳐야 되는구나. 쌤 이쁜 애네.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냐? 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끝까지 브라이언을 포기 못 하시겠다? 너도 알잖아! 너 같은 게 넘볼 애가 아니라는 거! 너 같은 애가 넘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박살났어. 네가 나타난 이후로 우리 우정이 박살났다고! 가까이 오지 마!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괜찮겠지? 네? 쌤. 아, 증거인멸. 아, 쪽지를 봐야만 되니까 쌤의 소유물 손대지 말걸. 마지막이 카일이었네. 사실 그건 사고였어. 난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아닌가? 혹시 의도가 있었나? 이제야서 아무 의미 없잖아. 콜트 난독 사건 이후 나는 금방 팀을 떠났다. 그 다음 학교를 떠났고, 나중에 듣기로는 브라이언은 대학에 쉽게 붙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마을을 떠났지. 스타 선수의 성적까지 좋았던 게 예상대로 잘못 켰던 걸까? 브라이언은 자기가 엄마가 죽은 뒤로 쭉 로즌피크를 떠날 생각을 키워왔었다. 정떨어지는 걔네 아빠는 비를 브라이언을 동네에 붙어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지. 브라이언은 그 계획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이미 어머니를 잃은 지역 스타를 향한 관심에 지쳐있었거든. 마을을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줄까봐 난리가 났겠지. 그렇지만 그 떠나겠다는 암시는 종종 했었고, 그때마다 난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심지어 학교에 널린 대학 홍보 포스터들마저 나를 비웃었다. 내게 예정된 비극을 조롱해댔지. 거봐, 넌 여기서 어차피 혼자 썩을 거라니까.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브라이언이 쌤한테 관심을 보인 건 걔가 잘해주기만 하면 쓸기까지 내줄 만큼 외롭고 순진한 전학생이기 때문일 뿐이란 걸. 질투심이라는 건 강력한 괴물이고 결국 내 정신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본인이 했던 짓에 대한 어떤 그 자백이지.
지쳤어. 이제 끝내고 싶어. 일기장은 어떡하지? 언제나 나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려고 써온 이 일기장. 이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내 일기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지. 버려, 이 새끼야. 이 살인자 새끼야. 아니, 이제 인정할 때가 됐어. 나는 거짓된 기억을 안고 살았어.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다 내 탓이야. 이제는 태워버릴 때가 됐어. 갑자기 정신 차리쳐가지. 이제는 불을 붙일 시간이야. 샘의 원혼이 나타나서 갑자기 카이를 방해한다? 뭐지? 아님 뭐지? 자살한 건가 그냥? 아침이 됐네? 아, 결국 밝혀졌구나. 스스로 경찰을 찾아 샘 양이 콜튼 언덕에 추락했던 날 밤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술했을까? 괜찮네.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인 것 같아. 다른 엔딩 바로 볼 수 있나요? 바로 보자. 가라 그래. 나한테 남은 단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불을 끄고 침대로 가면 돼. 어쩌면 내일은 모든 게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침대로 안 가지는데? 밝은 아침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쾌해진다고? 어? 어?
진엔딩은 자수엔딩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만들다가 내가 봤을 때 제작자분이 그냥 또 다른 결말을 그냥 내기가 귀찮은 게 아니었을까? 러브쌤. 간만에 이제 스토리 있는 이런 공포 게임을 해봤습니다. 네.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가격이 얼마죠? 2시간 딱 30분 할 수 있게 돼 있었네요. 네. 매우 긍정적. 2019년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코트야, 야무지구만. 가격은 5,600원입니다. 환불하지 않겠습니다. 뭐 5,000원에 즐기는 아주 짧고 예, 흡입력 있는 스토리 그리고 반전 이런 것들이 아주 예, 나쁘지 않았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랄프씨